오랜 세월을 두고 평화에 잠겼던 이곳 히말라야 산맥에 요즘 중공의 공공연한 인도 침략으로 호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공은 최근 티베트를 공격한 이래 차츰 인도 국방 변경을 향해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군은 히말라야 변경에 허술한 20개소의 경비소가 있는 인도 국경선을 휩쓸어 들어오고 있는데 인도군은 중공 침략군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네루 인도 수상은 중공군에게 빼앗긴 모든 영토를 다시 찾을 때까지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중공의 인도 침략은 중공의 유엔 가입을 위해 힘쓴 인도에 대한 하나의 모독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우리나라에도 원조를 청해온 바 있는 것입니다.